자, 슈퍼테스트 0.10.2 새로운 신규 함선들. 영국 8티어 순양함 타이거 59. 이거 59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타이거 59년형, 그리고 독일 7티어 순양함 바이마르가 게임에 테스트 목적으로 추가됩니다. 영국 해군의 최후의 포격 순양함 중 하나인 옛 이 친구는 6인치 속사포를 장착하였고 고폭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됐어. 하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소모품은 수리반, 레이더, 연막 생성기, 그리고 고폭이라 했어? 에이, 괜찮아. 그리고 대공방어 사격 사용하고 어뢰 무장이 없고. 근데 이거 장전 아까 아침에 살짝 봤거든요? 4.2초인가 3.7초던데 DPM 너무 구릴 것 같은데. 피탐직 좋고 기동성 좋고 사거리가 짧고 장갑이 구리고 그리고 고각을 포가 고각이니까 섬 뒤에서 쏴라. 7티어 독일 순양함 바이마르. 이거 요르크 선체 아니에요? 요르크가 이렇게 선체 생겼지 않나? 그러네, 요르크 선체네. 이거 여기에 갑판 뚫려 있는 거 보니까 맞네. 요르크 선체 맞네. 150mm 12문. 이거는 그거겠죠? 그 뭐냐, 누구 포지? 마인츠 포 줄려나 뉘른 포 줄려나. 7티어면은 뉘른 포 줄 수도 있겠다. 그 뉘른이랑 마인츠 포가 이름은 같은데 마인츠가 버프를 먹어서 살짝 달라요. 탄착 시간 이런 게. 플랫 발리스틱. 오, 탄도 나름 괜찮고. 와, 이거 장전 빠르고. 그리고 소모품은 소나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오, 엠브가 있네요. 15% 엠브면 프리미엄 엠브네. 그리고 사거리 6km짜리 어뢰 12문. 한번 보자. 스탯 보자. 타이거 8티어 체력 33,000에 오야, 플레이팅 그래도 25mm인데? 머리통 25주나 보다. 그래도 그럼 나름 괜찮지 않나? 오딘이랑 이런 애들한테는 오버매치 안 나잖아. 사거리 15.6. 무난한 것 같은데, 15.6이면. 예, 네, 타이거 25mm. 이거 뭐, 철갑탄 스펙은 똑같을 거고, 장전, 아, 3.2초구나. 4.2초가 아니라. 미노가 몇 초지? 미노 스펙이. 미노 이거 압수하면은 아 똑같네. 완전 똑같은 뭐 행인가 보네. 3.2초. 어차피 근데 8티어라서 그거 못 박을 거 아니야. 그 뭐냐, 장전 익힘 못 낄 거니까. 3.2초. 그래도 뭐 기존 장전이 빨라서 DPM은 나쁘진 않겠다. 이거 대공포 152mm 옆에 76mm인가? 이거 누락된 거래요. 나중에 뭐 다시 표기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근데 또 이걸 볼 사람 없을 거고. 대공포는 장거리 DPS 꿀. 야, DPS 쌉꿀인데? 이거 사거리 빼면 볼 게 하나도 없네. 버블도 3개. 야, 대공 진짜 별로다. 그냥 주포에 몰빵도 아니잖아. 신기하네. 최대 속도 30.2노트. 그리고 선해 반경 590 괜찮고. 야, 조타도 8.9초면 조타 이킵 받고 나름 괜찮겠다. 이거 11.7이면은 몇 나오지? 0.9 곱하기 0.9 한 9.4 정도 나오네요. 9.4? 9.3? 이게 연막 포격 5.5km, 피해 복구반, 소모, 아, 뭐야, 수리반, 연막,
이거 그냥 일반 영국 순양함 연막이겠죠? 레이더. 야, 레이더 10km 주네? 이럴 거면 굳이 왜 뺏은 거지? 미국 경순한테서? 그 영국 경순양함도 연막 포기하고 레이더 쓰면 10km짜리 레이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슬슬 돌려줄 때도 안 됐나? 미경순 10km 레이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공방어 사격. 아, 근데 스탯만 봐서는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성능이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다음 독일 7티어 순양함 바이마르. 이거 바이마르라고 있는 거 맞죠? 체력 32,000. 비슷하고 플레이팅 역시 7티어답게 16mm. 주한포 150mm 3개, 4개. 사거리가 좀 짧네. 15.4밖에 안 되네. 위넨이 16. 몇 2안 나오나? 위넨 팀킬 하려나 얘가? 씨, 얘16.6 나오는데 15.4? 많이 짧은데. 아, 그래도 뭐 헬레나 이런 애들보단 길겠다. 헬레나 탈 바엔 얘를 타겠다 나는. 1700, 3900, 8. 장전 5초. 야, 되게 빠르네, 5초. 야, 5초면 진짜 헬레나 안 타고 바이마르 타도 되겠는데? 어뢰는 뭐 독일 어뢰 그거 쓸 거고. 대공포는 버블 4개. DPS가 250. DPS 줄이고 중거리 대공포가 없네요. 최대 31노트. 터닝 서클 650m. 야, 그래, 나름 경순답게 무난하네, 기동성은. 야, 이거 위넨 팀킬 할것 같은데. 바이마르가 사거리 빼면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피탐지 13.9. 13.9면은 피탐지가 12.3 정도 나와요. 12.5, 12.3? 위넨이 피탐지가 굉장히 좋네. 아, 그래도 내가 보기엔 이거 팀킬 할것 같다. 어차피 섬디샷 할거 아니야. 피해 복구반, 소나 5.5km. 괜찮고. 대공방어 사격, 엠브. 이 엠브가 큰 역할을 할것 같긴 한데. 15%짜리라서. 그리고 전투기. 전투기? 정찰기도 주지. 그래, 나라이 할땐 얘가 더 나아. 위넨보다. 일단 12문이라는 거 무시 못하거든, 경순포라도. 그리고 독일포라서 철갑 딜도 높아요. 그래서 위넨보단 얘가 낫겠다. 이거 100% 팀킬 할것 같은데. 일단 신규 함선들 봤구요. 그 다음 0.10.2버전 비컨트 이벤트 이탈리아 전함 그리고 비주얼 개선 사항. 비컨트 이벤트 0.10.2, 그러니까 한 4월달쯤 하겠죠? 아니야, 3월 말 해야겠다. 3월 말에 임시 전투 모드인 비컨트가 플레이 가능합니다. 열세 전투에서 개선된 게 몇몇 있나 봐요. 16명의 플레이어들이 폴리곤이란, 아, 뭐야, 또 폴리곤이야. 폴리곤이란 맵에서 AI가 조종하는 몬스터를 잡아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혼자 시작해야 되지만 중간에 팀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전대로 플레이하는 게 가능하지만 시작은 무조건 혼자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이 플레이하려면, 아, 전대 시작은 안 되고 들어가서 전대 짜는 것만 되나 봐. 목표는 포탈을 통해서 폴리곤을 탈출하면 됩니다. 아, 열쇠 찾을 필요 없네요. 아, 이러면, 아, 열쇠가 있어야 좀 재밌는데. 모든 유저들이 탈출하면 끝난다. 아니면 전투 시간도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배틀로얄 모드가 없어졌나 봐요. 마지막에서 옥타곤에서 하는 거. 그리고 배틀 포인트. 뭐 괴수를 잡거나 다른 유저를 잡으면 임시 자원인 전투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투 점수로는 아또뭐배 강한 거 그거구나. 아 비컨트 보스 무비 오로라구나. 아 왠지 게임 그 모델 사이트에 오로라가 속도가 45노트인가? 버프 먹었더라고. 이것 때문이구나. 얘는 이번엔 좀 멀쩡한 배로 나오나 봐. 오로라. 그리고 탈출하면 추가적인 전투 점수를 얻습니다. 전투 점수는 랜덤 번들. 랜덤 번들, 오케이. 야, 자원이 두 개나 나오네요? 협동 자원? 협력 자원? 아마기, 아키즈키, 웰란드, 연구의장. 이거 나는 별로던데, 이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거 공짜 연구의장 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 6척의 배가 플레이 가능하고. 이것도 그냥 뭐 열쇠 전투랑 비슷하겠네. 자, 비주얼 개선상 0.10.2에 비주얼 시각적 요소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포탄, 불, 폭격, 그리고 뭐 물에 떨어진 물보라, 대공포. 야, 그럼 다 봤구나 보네. 근데 이거 중간에 대공포? 이거 포신 반동 없이 그냥 빛만 나는 거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되게 별로던데. 포탄 새로운 이펙트. 그리고 야, 방염 있으면 또 다른 효과가 들어가나 봐요. 시타델 무기 파괴? 무장 파괴? 그러네. 이거는 좀 좋겠다. 소모품 쓰면 좀 시각적 효과가 보이나 보다. 이거 영상은 제 유튜브 올려놨었죠. 그리고 항공모함 현대를 위한 시각적 요소. 아, 똑같네. 그냥 한포 섬에 맞는다 할때그 표시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0.10.2 패치에서 2티어에서 7티어 프리미엄 스페셜 함선들 정비 비용이 줄어듭니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탈리아 전함 보급 화물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랑 리오넬을 위한 레기온이라고 있는 거죠. 레기온 연구의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버전이고 이게 일반 버전인데 한국에선 이거 못 듣겠죠. 그리고 루즈벨트한테 이글 위장 추가. 어우. 오우. 오케이. 그리고 엘러베마 VL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볼런티어 그룹한테 주는데 아마 이거는 잘 모르겠다. 색깔별로는 모르겠고 이거는 모더. 이게 모더, 모더레이터, 플랜 슈퍼 테스터. 그리고 이게 그건가? TC들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랑 이 독수리 대가리들. 얘는 잘 모르겠다. 한국이요? 안 팔아서. 이번에 서유기 보급 화물도 안 팔았죠? 산타 상자만 팔고 그 위로 또안팔것 같아. 심지어 이번에 산타 상자 좀 말이 많았잖아. 그 주작이다 아니다로. 주작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안낼것 같아요. 엘러베마 위장 좀 이쁘긴 하다. 그 다음에 뭐 없죠? 업데이트 뉴스는 여기서 끝. 그럼.